일단은 전반 초반 우리가 1차전처럼 수비도 잘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. 흐름이 좋습니다. 우리나라 선수들 유럽 전지훈련 가서 너무나도 좋은 경기를 펼쳐줬기 때문에 네. 그 좋은 경기를 그 기운을 지금 이제 써야 됩니다. 그렇죠. 하지만은 아직까지 기간이 온 기간이 조금 짧았기 때문에 좀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요. 그렇죠. 자, 이현식 결국은 하나 뚫어냅니다. 자, 이현식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득점을 좀 해준다는 거 좋은 신호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현식 선수가 저렇게 때려줘야만이 또 피벤스의 찬스, 또 윙의 찬스를 또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네. 나옵니다. 이현식이 신인 시즌 그리고 그 다음 2년차 시즌 때 거의 뭐 골로는 기계처럼 득점을 상당히 많이 뽑아냈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